자, 안녕하세요. 네, 개인놀이 번덕마키 H 2버전. 이번에는 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란색을 한 이유는 파란색이 적의 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한 거예요. 이게 색깔마다 부금이 다 달라요. 빨간색은 테란 부금, 파란색은 저그 부금, 그리고 연두색은 프로토스 부금. 이런 식으로 색깔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은 부금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보라색이 테란 부금일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부금이 바뀌는 거면은 저그. 이번 판이 잠깐만요. 내려왔어야 될것 같은데. 저그가 또 시원시원한 맛이 있죠. 저그만의 또 시원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미리 내려가서 싸워주는 시원시원한 맛, 긁어주는 맛. 빨리 럭커 일어나 줘야 되는 맛. 빨리 안 일어나면 큰일 나죠. 네. 올라가세요. 적으로 하면은 게임 시간이 단축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보통은 근접 유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무조건 내려가서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웬만하면은 거의 다. 그래서 시간 단축이 금방금방 되겠죠? 빨리 끝나거나, 아니 그니까 제가 빨리 죽거나 상대방을 빨리 죽이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금방 끝났죠? 벌초 골리앗이거든요. 이거는 뭐 섬 한 방이면은 무조건 깨는 판이긴 한데, 자폭맨으로 최대한 피해를 많이 줘야 되겠죠? 이 정도면은 피해 많이 줬다. 일단 애들을 모이게 할게요. 움직이지 말고. 얘는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좀 세가지고 잠깐 조금만 살짝 밖으로 나가면은 저글링 금방 녹거든요. 조심해야 돼, 싸울 때. 이거 보세요. 금방 녹잖아요. 살짝 나갔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원래는 디팔러 쓸 때는 디팔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먹을게요. 기다렸다가 요쪽에다 쓰면 되겠지? 그리고 다음 판에 소음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아니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차피 저그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때려주면서 소음을 미리 뿌려. 아! 아 뭐야! 솜 뿌렸는데. 아 이거 솜 무조건 쐈어야 되는데. 이건 금방 걷어질 텐데 아마. 그래도 앉아볼까? 뿌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번에. 시간 딱 지나고 애들 나올 때 풀리는 거 봐. 와 대단하다 진짜. 정말 대단한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온리 히드라가 나온 게 아니라서, 네, 제가 그냥 잡아버렸네요. 상대 병력을 전부 다 쉽게. 아콘 30마리. 이거는 그냥 자폭맨으로 제대로, 네, 터트려줘야 됩니다. 맞는 거 홀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칸을 다못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자. 이 자폭맨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아, 다 나왔네? 아.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싸워주면은 아칸이 좀 우왕좌왕하면서 바보가 되기 때문에. 얘는 계속 그냥 몸빵 역할 해주는 거예요. 이 건트랩한테 맞아주면서 이제 쓰고. 이제 그만
이제 싸우는 걸 그만. 아 잠깐만,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잠깐만요. 돌리기로 한 마리씩 끌고 와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기려면은. 근데 얘들 체력이 너무 없다. 아칸이 살짝만 움직여줘도 나는 히드라들이 다 녹을 텐데. 아! 설마 두 마리 오는 거 아니.. 아 오 좋아! 좋아! 와 얘 문빵 역할 아주 좋았어. 이번에 문빵 역할 한번 해봐. 그렇지!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굿잡! 아 얘를 몸빵 역할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니까 한 마리가 때리면은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요? 암호가 255기 때문에 간지러워요, 간지러워. 실수로 근데 박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홀드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로 막 어택키를 눌러가지고 땅바닥에 클릭해버리면은 그 클릭한 곳에 터지기 때문에 작품맨은 무조건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움직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으로 아칸을 때리시면 안 되고요. 두 마리가 때리면은 근데 체력 좀 달텐데.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체력 오르면은. 아 그냥 너밖에 안 남았니? 나랑 같이 가자. 저글링과 드라군. 이것도 내려가야죠. 큰형님이 나왔다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내려가야 되고, 저글링이 나오면 무조건 내려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판은 다 내려가서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글링이 많아가지고 이게 얼른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울트라는 솔직히 드라군 밥입니다. 드라군이 울트라 때리면은 금방 녹아요, 울트라가. 하지만 저한테는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또 히드라는 드라군을 금방 녹일 수 있는 그런 유닛이잖아요. 잘가요. 내 거 점수해버렸어 모르고. 클릭 미스. 골리안 리버. 이거는 내려가야죠. 네. 저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한 거 다 내려가야 된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버가 좀 무서운데. 됐다.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요. 무서울 게 끝났어요. 히드라 100마리. 자폭맨이. 이거는 자폭맨 위치가 중요한데. 아, 맞는 거 여기다 놓고. 나머지 히드라는 아마 입직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원래 럴커 뭉치기 했어야 되는데. 망했네. 오! 생각보다 잘 잡았어. 자폭맨이 활약이 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상대 히드라가 너무 많다. 너무 심각하게 많은데 이거? 럴커의 힘을 보여줘. 언덕 럴커. 언덕 히드라. 난 언덕에서 싸우는 거야. 상대는 럴커가 없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겼어요. 나이스. 10라운드 뭐가 나올지 모르는 판이죠. 아 근데 이거 자폭맨을 활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니까 한 마리를 나가놓고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길 막기. 예. 길 막는 용도로 나머진 여기다가 세워놓고. 아, 길 막길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자폭맨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활용해서 울트라한테 제대로 보여주죠. 키 많이 준 것 같아. 이제 빠져 빠져.
깼어요 이거. 딱 봐도 이겼어 이겼어. 펑 펑. 고스 60마리. 고스 60마리는 저그의 저그가 원하는 판이죠. 사실 고스 60마리 나오면은요 무조건 저그 선택해야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저그야. 고스트는 아 조심해 조심해. 다음 판을 위한 수험. 뿌려 뿌려 빨리 뿌려. 아! 또 못 뿌렸어. 아 아까도 못 뿌렸었는데. 아 왜 자꾸 뿌리지를 못하니. 뭐하는 거야. 내려가야 되는데 무조건. 아 잠깐만 지금은 아니야. 10초쯤에 내려가. 바로 뛸게요. 9초? 오케이 울트라 엄청 못나오게 했죠. 게이드. 아 진짜 저그는 확실히 시원해. 저그가 제일 쉬운 것 같아. 물론 이제 공중을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좀 제한적이긴 해요. 공중 때릴 수 있는 게 히드라밖에 없잖아. 이것도 내려가야죠 뭐. 큰형님 떴으니까. 그래서 공중 나오는 판에서는 히드라 뜨지 않으면은 거의 못 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또 단점이야 저그에.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죠. 아 이건 깨기 힘들겠는데. 아 이번 판은 진짜 좀 힘들겠다. 스톰이 너무 세다. 어떻게 피하고 해서 딱 하면은 좋긴 하겠는데. 아칸도 많이 살아있고. 어? 잠깐만 얘들 다 가짜인가? 어 얘들 다 가짜인데요? 깬 거 같은데? 아 얘 진짜였나 방금? 잠깐만 얘네도 진짜인가? 그게 중요해요. 얘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 진짜다. 제발 얘만 잡으면 돼. 얘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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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제발 부탁이야. 조금만 더 때리면 돼. 조금만 더. 오케이 나이스. 오 야야야 잠깐만 잠시만요. 여러분 아시죠? 얘네들 스톰 쏘면은 그냥 바로 녹아요 제병이요. 왜냐면 히드라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 좋아. 달라붙어서 싸워야 돼요. 건드립 조심하고. 어 야 안돼 안돼. 아 아 큰일났는데. 체력 22. 달라붙으면 이제 스톰 쏠 것 같은데. 오케이 와 진짜 아슬아슬하게 깼어요. 아칸 4마리 골리앗. 이거는 그냥 언덕에서 예, 럴커 놓으면 돼요. 아칸이 뭐 스플래시로 뭐 때린다고 하더라도 수험 럴커 해놓으면은 솔직히 힘들죠 상대 입장에서. 아칸 지들이 때려봤자 그거 얼마나 아프다고. 골리앗한테는 이거 플레이가 한번 뿌려주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비파가 잡히면 절대 안 돼요. 썸을 한 번 더 뿌려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 이번엔 다음 판을 위한 소음을 미리 뿌려놓자. 때리지 마, 아직. 됐어. 여기다 뿌렸어야 되는데. 근데 뭐 저 자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글링 뮤탈. 자, 저글링 뮤탈 혹은 탱크 40마리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중을 잡을 수 있는 유닛이 제한적이라고. 히드라밖에 없다고. 그렇다면은 저한테 필요한 거는 탱크 40마리예요. 무조건. 다른 게 나와서는 안 돼. 제발 탱크 40마리가 나오기를. 꼭 이럴 때 근데 뮤탈 뜨더라. 아 잠깐, 아 자 일단 질럿과 히드라. 아 이거 보세요. 꼭 이렇게 뜬다니까. 항상 그래왔어. 그래도 자폭맨이 좀 잘 터져준다면은 좋을 것 같아. 제발. 와우, 잘 터졌다. 이건 수원 뿌려야죠, 무조건. 네. 질럿이 아무리 수원 안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그 히드라가 있는데 히드라는 수원 안에서 공격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안에 있는 유닛 데미지 못 줘요. 다 안 잡아, 잠깐만. 아니 저기 잠시만요. 수원 좀 뿌리게. 그만 때려. 한 번 더 뿌려. 됐어. 뭐야, 못 이겼어? 울트라 14마리. 그럼 수험이 별로 필요가 없네요. 한 곳에다 뭉치겠습니다. 럴커 뭉치기. 히드라 앞쪽에서, 네. 1.4. 굳이 1.4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왠지. 약간 불안한데 왜? 왜 불안하지 이거? 잠깐만. 아, 게임이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이렇게 불안할 때는요 히드라를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무조건 깹니다. 어차피 울트란 여기 못 들어와요. 네. 뚱뚱해가지고. 일로와, 데리고 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깼어요. 근데 불안한 거는 얘를, 이거를 가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데, 한 번에 못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아,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딱 클릭하면 되는구나. 알았어. 아, 얘는 근데 너무 빨라가지고 위험해요. 툭 건드리고 여기 땅바닥 클릭해놔요. 제발! 어우, 그렇지. 어, 들어왔어. 좋아. 위험했어요. 아니, 뭔 게임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게임. H2 버전 너무 게임이 힘들어요. 아콘과 드라군. 악한 드라군. 내려가야죠. 네. 물 망설이세요. 내려가야지. 히드라 먹을게요, 그냥. 먹을 것도 없네. 이건 악한 드라군은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길을 막아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병력이 다 못 나와.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 근데 아칸이 많이 못 나왔어야 되는데. 아칸이 많이 나왔네. 역시 소음과 럴커의 조합은 아주 좋습니다. 좀 더 전진하자.
조심해 조심해 잡히지 않도록. 섬 안에 있는 거 타격 안 받으니까. 잠깐만! 스톰프리라 그랬는데 가디언이.. 아.. 아 진짜.. 아니.. 공중 잡을 수 있는 거 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중을 없애야 돼요 솔직히. 이러면은 할 맛이 안 나잖아. 저그만 선택해서 할 맛이 안 나. 공중 잡을 수 있는 거 안 틀면은. 이러면 진짜 할 맛 안 나지. 20라운드. 이번 라운드는 못 깨더라도 라이프 하나 얻을 수 있는 판이기 때문에 뭐가 뜨던 간에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야 맞는 애 얘로 설정돼 있어야 되는데 왜 또 저기로 밖으로 나갔니 또. 아 거참 마음 아프다 정말. 와우 잘 터졌어. 아니 거기 가지 말고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판이에요. 어 근데 뭐 이렇게 안 죽냐? 와 악한 진짜 사기운이 나네요 저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어 얘 실드 많이 깎여있는 거 쟤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방법이 있죠 또. 예. 히드라를 여기다 집어넣고 근데 얘네가 손이 길어가지고. 오오 아 안돼 안돼 제발 제발 미안해 안 까불게. 오케이 아아아 아, 아, 제발 아 나 아, 제발 아아 아. 오우 앉아있어 일단 앉아있어. 우리 까불지 말자. 까부는 순간 바로 끝난다. 아 아슬아슬하네요 정말. 위로 올라가 이게 나을 것 같아. 데리고 와. 이 정도에서 딱 막아놓으면은 애들이 못 들어오죠. 얘는 아마 저를 잡으려고 지금. 어 일어나 일어나. 야 안돼 제발. 아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가지 말라고 너 가만히 있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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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때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미치겠네. 아마 아칸이 근데 제가 이거를 빼면은 이쪽으로 와서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빼면 안 돼. 빼는 순간 저는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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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그렇지. 이 맛에 바로 개인 넓은 언덕맞기를 하는 거죠. 분위기 좋아. 툭툭 좋아. 원투 원투. 자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자. 툭툭 툭. 오케이 툭툭 이쪽 들어가. 너 제대로 못 들어가면 진짜 어. 에. 아, 야, 어디가? 아, 얘들 어떻게 끌고 왔는데? 오오오! 아, 진짜 왜 그러냐. 아까처럼 와봐. 여기 껴야 되는데? 럴커를 살짝 움직여볼까요? 아까처럼? 그럼 올려나? 오. 제발. 아, 좀 껴있어야지. 조금만 더 때려, 조금만. 야, 이 길을, 여기를, 이렇게, 어, 아, 나, 큰일 났다, 아. 아, 나 진짜. 개 짜증나네. 와. 돌겠다. 럴커 여기 들어가서 때리더라도 쟤는
팔이 길어가지고 무조건 제가 죽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지도 못했나?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 아, 나 진짜 짜증나. 질러 나콘? 망하라콘이야? 오라 해, 오라 해. 열거 밭, 연탄 밭이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깰 수 있는데, 쉽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열커를, 어이씨, 뭐야. 아, 잠깐만. 아, 나. 아, 열받아. 진짜. 왜 이렇게 세냐? 연탄밭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 진짜 바보야. 아, 열받아. 그냥 여기다 열커 놓은 다음에 열커 나머지 열커를 막아놓으면 무조건 깨는 판이거든요. 괜히 씨 멋있는 거 보여주려다가 씨 라이프 벌써 몇 개 깎인 거야. 난 라이프 한 번 깎이면은 계속 깎이는 거 같아요. 분위기 한 번 끝나버리면은 계속 끝나는 거 같아. 잘못하면은 지진 않겠지. 그래도 아무리 드라군이 세다고 하더라도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분위기 계속 타자 이제. 분위기 다운되면 안 돼. 드라군 44마리. 드라군 44마리니까 못 나오게 막아버려. 이거 앉아. 긁어. 그리고 와우 드라군 아이스크림 질럿 드라군. 질럿 드라군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글쎄요. 이건 라군이 때문에 깰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일단 뭉쳐볼게요. 일단은 라군이면 어떻게 잡아보자. 아, 작품에는 잘 못 썼다. 뭉치는 거 신경 쓰느라고. 드라군 골리앗, 드라군 혹은 골리앗. 이번만큼 무조건 깬다. 골리앗, 아니 그 드라군만 아니면 돼요. 골리앗이면 무조건 깨요, 진짜. 근데 꼭 이럴 때 드라군 나온다니까. 제발 골리앗 돌아. 오케이 다행이다. 골리앗이면 깨요 무조건. 못 깰 수가 없어. 이게 생각보다 뭉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깨요 깨요. 걱정하지 마세요. 울트라가 괜히 큰형님입니까? 괜히 큰형님이 아니에요. 라이프 두 개 남았네. 어느 순간 게임을 왜 이렇게 하지? 26라운드인데 35질럿. 작품을 잘 써야 되겠다 이번 판. 이번 병력 엄청 많이 나오는 판이죠. 잘 못 쓰면 큰일 나는데. 잘 못 쓴 것 같은데요. 잘 쓴 건가 이 정도면. 라구니가 너무 많아. 그래도 자폭맨으로 그
주변에 애들 실드를 많이 깎아놔서 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글링이 너무 없다. 단순 울트라만 있으면 절대 못 이기는데. 아 다행이다.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네. 27라운드 골리아 탱크. 아 오케이. 골리아 탱크기 때문에 마음 편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소음 하나 뿌려놓고 싸웁니다. 굳이 플레이그는 안 뿌릴게요. 뿌릴 필요 없을 것 같아. 바깥에 있는 병력들만 일단 다 잡아주고 소음 바깥에 있는 병력들 소음 한 번 더 뿌려주고 다음 판을 위한 소음 배틀 12마리 제발. 어 다행이다. 와 이거 못 깰 뻔했네. 배틀 12마리인데 필요없는 거는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솜 한번 뿌려놓을게요. 여기다 뿌릴게요. 그냥 그리고 플레이가 좀 제대로 안 맞은 것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더 뿌리고 소음 한번 뿌리고요. 역시 저그는 디파일러예요. 소음이 짱이야. 다음 판을 위한 소음. 아 못 뿌렸다 또. 아 뭐하냐 진짜. 질럿 골리앗. 아 그럼 저걸 못 빌리냐. 질럿 골리앗 엄청 많이 나올텐데. 제발 자폭맨 잘 터져라. 골리앗 다 못 나왔네? 다행이다. 자폭맨이 또 실드 많이 깎아놨네요. 그래서 질럿들이 좀 녹는 느낌이 드는데. 나이스 이거 깼다. 잡았다 이거. 아닌가? 어 잠깐만. 어 뭐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깡패. 얘네 무슨 질럿들이 다 깡패예요. 깡패 싸우는게. 아 나 열받아. 파이널 라운드 데자뷰 현상인데 뭔가. 근데 이번에 만약에 배틀 나오면 나야 고마워요. 나한테 고마워. 배틀 나와준다면은. 제발 배틀 떠라. 내가 원하는 건 배틀이야. 지상병 지상 물량이 아니라 나는 배틀을 원한다. 제발. 오 깼다. 무조건 깼다. 이거는 못 깰 수가 없다. 깨기 싫어도 깰 수밖에 없는 판이네요. 플래그 딱 여기 머리 위에다 뿌려주고 저랑 같이 플래그 마사지나 받죠. 아 진짜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하지나 게임을. 클리어 했네요. 적으로만 선택해서 플레이하기. 클리어 완료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